아니, 선생님께서 오디션장에는 어쩐 일로? 안녕하십니까. 연기 인생 40년의 김증자입니다. 죄송하지만 지금 하실 만한 역할이 이 캠핑장에 혼자 놀러간 여자같이 이 아무도 모를 만한 역할밖에 없는데. 연기 아무도 모를 만한 역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아무런 그런 역할도 연기에 혼을 담아 관객들에게 철저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게 바로 연기의 정신. 그런 나는 어필의 퀴즈 쇼 호스트와도 같습니다. 자, 오늘 가지고 나온 상품 바로 이 김증자인데요. 보기만 해도 빵빵 터지지 않습니까? 오늘 구매하시는 분들의 한해서 애교 세트 같이 넣어드리고 있습니다. 증자 공주 출발! 아, 네, 전화 들어왔습니다. 환불 요청 세도하는데요. 환불이란 존재하지 않으니 캠핑장에 간 여자 연기 들어갑니다. 어머나 총각, 식사 같이 하실래요? 뭐 멧돼지? 사람한테 멧돼지라니! 뭐 진짜 멧돼지? 어머나 세상에! 쭈! 눈빛 봐라! 야! 체급으로 따지면 내가 형님이야! 어디 군수도 얼마 안 나가는 게! 바베큐감 생겼는데 식사하실래요? 식사님, 연기가 너무 말이 안 되는데요? 연기 말이 안 된다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혹시나 모를 헌팅에 대비해서 캠핑장에 하이힐을 신고 가는 노처녀의 번개팅 정신을 담백하게 담았을 뿐. 이게 바로 연기의 정신. 자, 알았으니까요. 저기 여자가 그 캠핑 즐기는 신 있잖아. 그거 좀 제발 빨리 얼른 좀 보여주세요. 연기는 이렇게 애원한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. 연기란 연기의 혼을 담아 관객들을 퍼포먼스로 장악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. 그런 나는 섹시함으로 무대를 장악하는 선미와도 같습니다. 너는 왜 꺼내? 나만 꺼내면 됐지. 진정해. 섹시함으로 무대를 장악했으니 캠핑장에 간 노처녀 연기 들어갑니다. 가만히 있어보자. 텐트를 쳐야 되는데 저기 남자가 지나가. 망치를 들어야 하는데 어찌하면 들 수 있지? 뭐라고요? 직접 해줄 테니까 나는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요. 고맙습니다. 친절도 하신 우리 오빠. 다 되었나요? 다 된 것 같은데. 저기요, 입구를 막으신 것 같은데. 어머나, 여기 왜 공구리를